안녕하세요. 지금 테스트 서버에 밀리오가 출시가 돼가지고 이 방으로 잠깐 영상을 켰고요. 밀리오는 제가 알기로는 9월 말쯤에 나올 것 같고요. 미리 한번 해볼게요. 자, 구입을 해주고 제가 이제 컴퓨터 롤을 17년도 유저예요. 밀리오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첫 번째 스킬, 약간 축구공 차는 스킬인데 대충 이제 느낌만 보세요. 미는 샤도 들어가지고 Q 스킬 날려서 한 걸고 오 막 써주고 오 막 한 번 더 써주고 다음에 Q 스킬 날려서 한 거.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킬이 축구공처럼 차잖아요. 하고 나서 첫 번째 적이랑 부딪히면 대박인데? 자, Q 스킬 날려서 W 스킬 사용하고 멀어져도 끊기진 않는 것 같죠? W 스킬 회복량 좀 볼게. W 스킬 눌러서 더 누르고 궁극기 오마 괜찮죠? 나쁘지 않은데요? 부활로운 메아리 가고 하니까 지금 회복량도 상당하고 W 스킬 써주면 부활로운 메아리 발동하면서 회복도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부활로운 메아리 또 채워서 세 번째 스킬 쓰면 또 채워지고 AP 밀리오 한번 해볼게요. 룬은 견제하는 룬으로 바꾸고 리얼한 한방 이 정도 해가지고 깨달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자 이번판은 AP 밀리오고요. 아 이거 근데 AI전인데 서포터 아이템 구입을 안 해도 되겠죠? 이거 비매너인가? 첫 번째 스킬 Q 스킬이고요. Q 선마할 예정입니다. 딜량 좀 한번 볼게요. 1레벨 Q 스킬은 딜량 그냥 평범한 것 같고 Q 스킬 날려서 딜량 근데 나 괜찮아. 좋은데요? 자 Q 스킬 날렸을 때 어우 상당해. 어우 강력한데?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방이 끝이라는 거예요. 좋아요. 라인 클리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와 쉽고 재밌는데 단점이 이제 저게 진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. 랭크 게임이나 뭐 일반 게임이나 가면 진짜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. 한번 빗나가면 이제 딜로스가 엄청 심하다는 점. 와 세다 세다. 근데 이게 단점이 그림이 이렇게 되네. 뭔가 쓸모가 없다. 상대가 밀고 들어오니까 Q 스킬 빠지니까 쓸모가 없네. 회복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전에 아웃을 회복시켜줄 때는 뭔가 딜량이 좀 빵빵했거든요. 그 느낌이 안 나요. 뭐 AI전에서만 잠깐 재밌게 하는 거지. 어우야 그리고 그 브라운 방패 한 번 막히니까 답이 없네. 근데 딜량은 살벌하다. 요. 오, 좋아요. 지금 스킬들이 다 중국어잖아요. 다 이제 중국어여서 알아듣기가 좀 힘든데 이거를 제가 팝팝으로 번역기를 한번 돌려볼게요. 이야, 이야. 아까 전에 이제 쓴 게 W 스킬을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면 W 스킬을 한 번 더 쓸 수 있거든요. 다른 사람한테 쓸 수 있다. 지정된 아군은 공격 사거리가 증가한다 이거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게임을 할 때 동그라미 원이 생겼거든요. 그게 왜 생기는지를 모르겠어요.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. 이게 원래 근데 컴퓨터 롤이랑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. 컴퓨터 롤은 공이 뛰어다녔는데 근데 여기는 좀 안 뛰어다니네. 자, 궁극기 범위는 꽤 넓어요. 궁극기 범위 꽤 넓고 Q 스킬은 벽을 관통하네.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세요.